미국에선 비행기가 날다가 새와 부딪히는 사고가 한해만건 넘게 생기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자칫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를 쫓으려고 갖가지 묘책이 동원이 되는데, 이젠 독수리 모양의 로봇까지 나왔습니다. 박병일 특파원입니다. 하늘을 날던 경비행기의 앞 창문이 갑자기 깨집니다. 새와 충돌한 겁니다. 이 여객기는 이륙하는 순간에 새가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엔진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 2009년 여객기가 뉴욕 허드슨 강에 불시착한 것도 작은 새한 마리 때문이었습니다. FAA, 미 연방항공청 조사 결과 미국에서 비행기가 새와 충돌한 사례는 지난해에만 11,315건에 달합니다. 피해액만 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A 3-pound bird can do considerable damage to an aircraft if it's ingested in the engine. 특히 공항은 늘 새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공포탄을 쏘기도 하고 대형 확성기를 설치해 새를 쫓지만 그때뿐입니다. 내나 독수리 소리를 내는 장치를 쓰기도 하고 여객기가 착륙할 때마다 차가 나란히 달리면서 새를 쫓는 공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 급기야 새를 쫓기 위한 독수리 로봇까지 개발됐습니다. We can use it to chase away birds from unwanted areas, for instance, airports or agriculture or waste management. 이런 로봇 새들은 실제 새와 거의 같을 만큼 움직임이 정교해 공항의 골칫거리, 새들을 쫓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